안녕하세요, 백입니다. 오늘은 운동화끈 하나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소품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운동화끈을 한쪽 끝을 잡고 동그라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또 하나 두 개가 겹치도록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쪽 끝을 잡고 오른쪽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안쪽으로 위쪽으로 끼우고 겹치는 부분은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맨 왼쪽 거는 역시 위쪽으로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되도록 위로 아래로 위로 이렇게 되도록 끼워주고 나머지 줄들을 쫙 빼줍니다. 가운데 구멍으로 손을 끼워줍니다. 여기까지 잘 안됐으면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이제 기초가 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저기 짧은 쪽 줄 있죠? 짧은 쪽 줄 요 줄 따라서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자, 끼웠죠?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부터. 길을 잘 모르겠으면 그 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줄만 따라가면 돼요. 끼우고 줄을 정리해가면서 하면 됩니다. 또 한 번 끼우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앞줄이 갔던 줄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루한 것 같으니까 소품이 도와주죠? 틀은 거의 잡혔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주 이제 아주 쉬워요.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줄이 꼬이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또 끼워주고 끼우면서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네, 이렇게 끈도 정리해가면서 거의 돼가고 있어요. 끼워주고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또 끼워주고 거의 다 됐어요. 한 번 더 끼워주고 시간이 없으시거나 복잡한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성격상 이렇게 대충 하는 거 싫다 그러신 분들은 느슨한 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느슨한 걸 좀 당기고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당김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차근차근 잡아당기면 돼요. 잡아당기다 보면 끈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잡아당기다 보면 어느새 끝쪽이 나와요. 계속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기고 타이트하게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기고
그 이거 봐 나왔죠. 원래는 여기 세 줄이면 다 세 줄이 돼야 되는데 한쪽이 지금 두 줄이어가지고 세 줄을 맞춰주려고 해요. 이제 거의 된것 같아요. 조금 이제 마무리만 좀 해주고 예쁘게 좀 가다듬고 또 역시 조금 개인적으로 좀 거슬리는 게 있어서 또 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됐네요. 이제 마무리. 막 당겼더니 타이트해가지고 잘안 끼워지네요. 뻑뻑해요. 자, 이제 마무리. 끝에 끝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다른 쪽도. 자, 완성됐어요. 자, 강아지나 저기 고양이 이러고 놀면 좋겠죠? 뚜두두두두 뚜두두두두두. 아이들도 좋아하고 강아지 고양이 되게 좋아하겠죠? 손잡이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긴 손잡이면 더 좋고. 걸리적거린다 그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자, 이건 뭘까요?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단춤매듭 방식을 다른 재료로 만들었을 때 어떤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쇼핑백을 1cm로 잘라가지고 다른 걸 만들고 남은 재료를 가지고 감아봤어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같은 방식인데 재료만 다르게 했을 때.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건 마끈으로 만든 건데요. 마끈은 후들후들거려서 잘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끝에다가 목공구를 발랐더니 그다음부터 쉽더라고요. 이것도 느낌 좋죠. 오늘은 전통 매듭 방식인 단추 매듭을 가지고 간단한 소품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기회 되면 꼭 만들어 보길 바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